야, 이거 찌릿함 이거는 네. 느껴본 사람만 아는데 어때요? 아, 느낌이? 진짜 죽을 것 같아요. 아, 나 그래서 아 근데 나도 사실 오늘은 네. 내가 완벽했지만 예전에 우리 게임하다 보면은 이거 네. 한번 당해봤잖아요. 네. 네, 당해보신 분들 많으시죠? 그래서 내가 이거 근데 이게 어떤 원리일까? 네. 저 궁금하긴 했었어. 근데 약간 긴장이 되면 땀이 나잖아. 네. 그럼 땀이 나서 이걸 기계가 알아차려서 하나? 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. 예. 맞아요? 맞아요. 맞다고? 예, 땀이 나면 긴장을 하면 할수록 손에 이렇게 좀 축축해지고 그러잖아요. 땀 때문에. 아.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거든요. 네네. 뭐 땀의 분비량이라든지 맥박의 빨라짐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읽어내서 그 읽어낸 걸 가지고 이제 전류가 흐르게 만들도록 이제 해놓은 거죠.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게 바탕에 깔려 있는 게임기네요. 이게. 그러니까 근데 사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알고 있어도 당해요. 그 소리 때문에 긴장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당한 것 같아요. 사실 평정심 테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. 세상에 이게 전기 찌릿한 네. 이 전기의 세계는 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. 예 네. 맞아요. 사실 전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집요하게 파면 네. 물리를 전공한 저도 사실은 너무 어려운 현상이거든요. 아 어려워요? 예. 그렇죠.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체가 뭔지도 최근, 비교적 최근에 알려졌고 19세기 말에 알려졌거든요. 와. 그래서 전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께 많은 걸 전달해주면 참 좋겠지만 오늘은 이 전기의 요소들,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도 이 전하의 흐름, 에너지를 만드는 전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보고자 하는데요. 전류. 아까 그 원효영님한테 보여드렸던 그 거짓말 탐지기를 네.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전기는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이 많을수록 잘 통해요. 전해질 혹시 들어보셨어요? 약간 물 같은 거 아니에요? 수분? 혹시 이온 음료는 어때요, 그러면? 이온 음료는 알죠. 알죠. 그 이온 음료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이온들 있잖아요. 네. 이런 이온들을 우리는 전해질이라고 불러요. 아... 그것이 전기를 잘 이동시키는 특징이 있거든요. 사람의 몸은 70%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. 그쵸, 그쵸. 특히 혈액에는 그런 이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. 뭐 대표적으로 뭐 칼슘, 아니면 철분, 뭐 이런 금속 이온들이 많이 오호. 녹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이온이 우리 몸 안에 전기의 전도성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몸 안에 있는 땀 속에 들어있는 이온 때문에 이렇게 전기가 잘 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. 야, 전기 한번 네. 통하더니 얘기를... 엄청 잘하네. 네? 정신이 약간 혼미하고 우리 녹화가 좀 길어진다 싶을 때 네. 전기 한 번씩 맞아요. 네. 아! 안 돼요! 제작진 작가님? 피디님? 네, 아. 우리 의자를 전기 의자로 바꿔줘. 안 돼요.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네, 아무튼. 야.